도대체 명 씨가 어떤 사람이기에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그 상황, 소리 지르는 상황, 2022년 6월 1일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명 씨가 주변에 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진짜 길어져서. 대통령 네 분께서 대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자를 만들어서 이런 호칭도 받았다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에게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날더러 여의도 황태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황태자라는 이 명 씨, 어린 시절은 또 힘들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요? 네,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명 씨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아지 점맥이고 사료하고 무릎에 간 게 젖을 너무 많이 짜서 그래요. 네, 명 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경남 창녕의 삼촌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26살까지는 소 키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표현입니다. 이랬던 명 씨가 도시 창원으로 떠납니다.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동창회 명부 등을 만드는 인쇄업에 손을 댔고 이 개인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여론조사업을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도 차렸고 그 이듬해에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나 언론 모두 정치권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는 그러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네, 2017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명 씨와 알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명 씨는 김 전 의원과 만난 뒤에 이 정치 인맥을 넓혀가게 됩니다. 강혜경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이 자리를 나와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게 됐고, 소개를 해주면 명태균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선이 빠지게끔 문박을 줘서, 그러면서 이 중앙 정치까지 발을 딛게 된 건가요? 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만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인연이 시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 측은 명 씨가 처음으로 찾아온 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그해 3월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쯤 김 전 위원장이 지시라며 이 명 씨와 세트처럼 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명 씨는 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알아보신 분이에요. 대통령 부부는 나한테 내 능력을 해주신 분. 애초에 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처음 찾아간 것도 김종인의 책사 이런 소문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네, 명 씨는 2021년 6월에 이 김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7월 초쯤이 되면은요, 김 여사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낼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걸 주변에 과시하면서 이 영향력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 대선 전후에 명 씨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강혜경 씨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정말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너무 이제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한테 대한 행동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건데 노예 비슷하게 끌려다닌다는 느낌. 이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김 여사 마음에 들었던 건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오래전 명 씨가 전화번호부 등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모아온 개인정보를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명 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건이 자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썼다가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여러 사업을 하던 명태균 씨는 출판 사업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책자와 전화번호부 등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남권 대학 동문영무 등도 인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창원대도 있고 해양대도 있고 계명대도 있고. 강혜경 씨는 이때부터 명 씨가 개인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를 다 이제 이렇게 누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걸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를 요청했던 분들이 데이터를 또 가져와서 엎은 것도 있고.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가운데 8건이 자체 수집한 전화번호를 썼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지역이나 연령이나 성별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정 정치인을 질문 첫 번째 순서로 고정 배치하고 특정 연령대 응답자의 기준치 넘는 가중치를 부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여론조사 수행업체 사이 갈등도 종종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와요. 듣도 보도 못한 후보를 여기다 놓아달라고 하면 저는 안 됩니다. 강 씨는 명 씨가 대선 직전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연령별 투표율에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JTBC에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든다. 불법적인 걸 먼저 요구한 건 오히려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런 거물급 정치인 실명도 거론했는데 계속해서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명태균 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지.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했어요? 명 씨는 오히려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 자신만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자기들이 불법 해달라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다 거부하고 문제를 내보고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물급 정치인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준 건 홍준표 시장 측 인사라고 했습니다. 홍 대표 쪽에서 그 아는 그 관련자가 그 저 56만 명 당원들이 돌려달라고 얘 너한테 파일 보낸다 그러는데 갔냐? 홍 시장에 대한 원망도 표현했고 홍준표 되면 안 돼. 선거법 걸린 거 내가 신하를 다 짜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이 자꾸 나는데 정치자금법으로 고발했을 거야. 자신이 판을 짜면 대통령도 만든다고 자신했던 명태균 씨. 내한테 오면 내가 한 달에 됐으면 3개월에 됐어. 누가 어떤 제안을 어떻게 해왔는지 폭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